금오도 총각 승용 씨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바다는 삶을 이어주는 보금자리이자 희망을 건져올리는 보물창고죠. 영희! 영희야! 놀래지 마! 괜찮아! 못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염소를 키우고 청정한 자연을 벗삼아 농사를 짓죠. 섬마을 총각 승용 씨의 하루는 바쁘게만 흘러갑니다. 죽음이 행복하죠. 마음도 편안하고 고향에 또 이리 와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 그 재밌게 사니까. 아름다운 섬 금오도의 두포 마을입니다. 비렁길 1코스가 끝나는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은 승용 씨 가족의 온화한 보금자리죠. 가족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려 살아온 이 마을에서 승용 씨는 젊은 축에 속하는 일꾼. 그는 사시사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논을 읽어 모내기를 준비하는 것도 고스란히 그의 몫입니다. 7년 전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승용 씨는 농사 짓는 농부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으로 바쁘게 살아왔답니다.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묵히는 거죠. 나 지금은 여기에는 방품이, 나 특산품이 돼가지고 나 좀 다른 작물보동 좀 더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논농사를 안 하고 나 밭농사로 전환을 한 거죠. 이 짓는 이것보동 바닷일 해가지고 그 쌀을 사먹은 거인 너 편익적 편안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지어가지고 너 부모님하고 같이 이리 먹는다는 것이 좋은 거죠. 1년 내내 땀 흘려봐야 가족들 먹을 양만큼의 수확을 얻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사일이죠. 20살 무렵 승용 씨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권투를 잘했고 손재주가 남달랐던 청년은 더 넓은 세상을 꿈꿨죠. 대구에선 식당 일을 배웠고 서울에선 카센터와 꽃가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부상을 입고 고생하는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 없어 섬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7년이 흘렀고 그렇게 섬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비렁길이 생겨갖고 나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참 섬이라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건가 좀 희망이 안 보였었어요. 남들도 내 젊은 애가 왜 여기까지 이리 와갖고 이 사서 고생을 할 거냐. 부모는 부모고 네 인생은 또 네 인생 찾아야 되지 않냐. 말로를 많이 했죠. 가지 말아라. 근데 내가 내 부모가 저리 돼갖고 막상 이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켜볼 수만 없잖아요. 양지발은 들녘에 어머니의 방풍밭이 있습니다. 방풍나물이 금오도의 특산품으로 떠오른 이후 어머니의 봄날은 향긋한 방풍 내음과 함께 흘러가죠. 꽃다운 20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평생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효부입니다. 그나저나 자네 고생 많이 하네. 힘들어도 해야지 이제 나 하는 일은 뭐. 이거 다 인력 그것뿐은 필요가 없는 것이. 인력이 행복하다가 죽어야지.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뭐돼. 나이 더 먹으면 뭐돼. 허거 잡아도 뭐돼. 허리 다리가 아픈게. 우리가 아들을 해주 참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성게 돌보지도 못하고 지한테만 맡겨놓고 한게 골치기는 골치야.
우리가 마음은 다 있지만은 통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보이가 짠해서. 한때는 아버지도 무틀 동경했습니다. 일 잘하는 재주꾼이다 보니 기회도 많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사는 어머니는 섬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천지서 오라 그래 날 보고. 옛날 30년 저 공단 인자 들어와서 저 거들 때 그 공단에 날 보고 얼른 들어와서 공단에 그거 있으라 그랬는데 나 지금 있었으면 부재가 돼도 큰 부재가 돼버렸겠어. 그런데 안 갈래 해, 안 갈래. 딛고 나갈래 해도 안 갈래. 나는 부모 떨어져서 참 나가서 살라고 해도 안 갈라고 했게 부모 떨어져 못 가겠다고 못 가. 그래서 안 나간 거 지금 요팔자가 돼갖고 있어. 자주 불라 그랬어. 그러고 또 고상으로고 또 이제 또 한 몇 년 있다가는 또 풍이 따가 버리고 또 한 어머니 그러자 저러자 사다가 보니까 또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져. 그래갖고 그냥 부모네들 땀들어 가져도 못 오고 이제 사는 거지. 농사로 많이 들게 맨날 이제 어머니들 따라다니는들은 이제 품어준다고 이제 호명이 나 들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땅 모집에 기갖고 일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고 살았어 이제. 요새는 그래도 쉬고 오는데 옛날에는 찌감 뱉더라도 요놈의 지점을 메야 돼. 그러니까 땅두중이 맹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갓바로 있고 둘러씌고 메고 그랬어. 발목뼈가 부러진 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평생 허리 편날 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 두 분의 남은 소원은 셋째 아들의 짝을 얻는 일입니다. 미너리를 봐야 되는데 미너리가 안 생겨서 우리 아들 여우게 동진해 주세요. 동진. 섬마을의 반가운 소식통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왔네요. 뭐가 왔어요? 카드 대기요? 철저장 안 왔으면 다행이지. 예, 고마워요. 다행이네. 올해 44살인 승용 씨에게도 결혼은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인가 봅니다. 섬에 돌아와 바쁘게 살다 보니 한 해 한 해 나이는 들고 무태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이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죠. 모판을 가득 채운 파릇파릇한 새싹들처럼 승용 씨의 결혼 계획에도 푸른 빛이 찾아들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몸이 아프셔갖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뭘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주위에 삼촌이나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포마을은 50가구 남짓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에선 옆집 아들도 내 아들, 옆집 부모도 내 부모와 같죠. 손을 벌리면 다가와주는 이웃이 있기에 승용 씨의 마음은 늘 따뜻합니다. 평일 저녁 5시, 승용 씨가 조카에게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둘째 형의 딸인 희정이는 4살 때부터 금호도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요. 때문에 승용 씨에게 희정이는 딸과도 같은 조카랍니다. 두포마을의 유일한 청소년이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같이 놀 친구가 없는 희정이는 수업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죠. 집에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승용 씨지만 조카를 재촉하기가 미안합니다. 거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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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와, 가자, 올라와. 삼촌 바쁘다. 왜요? 빨리 가자. 삼촌 양말을 안 신었어. 왜 양말을 안 신었어? 아까 놀다가 양말을 벗고. 잘 가. 안녕. 사문아, 안녕. 드디어 수영 공부 잘해.
바닷가 마을이 고요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 물새들도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누군가에겐 힘들었을 하루, 또 누군가에겐 무료했을 시간. 승용 씨 집에 모두의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위로하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섬 지방이 되니까 이제 뭐 오래도록 이웃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만나면 늘 즐겁고 화제거리도 풍부한데요. 오늘은 며칠 후에 있을 남면 체육대회 준비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두포마을 이장을 했던 승용 씨에겐 지금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맡겨지곤 하죠. 이석보다는 나가 낫다. 최연소 총각 이장을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투표로 해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이장이 당선이 돼서 2년간 이제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며칠 있으면은 우리 마을에 판매장이 하나, 농산물 판매장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고의장 때 다 확정이 돼가지고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인구는 한 9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노인 인구가 한 56명 정도 되는데 노인회관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우리 고의장 때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한 며칠 있으면 착공될 예정이고 조카를 학교를 꼭 데려다 주고 오후에 끝나면 또 싫고 오고 그런 점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꼭 그걸 그렇게 실천하고 조카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부모한테도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만 하면 더 이상 남을 게 없는데 실은 작년에 이장을 할 때 장가를 좀 보내보려고 했었는데 또 한 해가 또 지나버렸네요. 아침 햇살을 머금은 바다는 따스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부지런한 이들에게 풍요로운 산물을 내어주는데요. 그 모두는 어부들의 섬. 승용 씨도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승용 씨의 일상 또한 바다를 향해 열려있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벗삼아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곤 합니다. 푸른 바다를 달려 통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내려놓은 통발에는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담겨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통발을 건져 올려 보는데요. 어째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바다의 불청객 불가사리만 가득하고 기대했던 문어는 흔적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쉬움을 달랠 틈도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통발에 미끼를 넣어 다시 바다에 던지고 텅 빈 통발을 건져 올리고 반복되는 작업에 지칠 만도 하지만 승용 씨는 무던히도 부지런합니다. 어쩌겁니까? 또 다음에 또 많이 잡을 것을 생각하고 해야죠. 짜증나면서 일할 필요까지는 뭐 없는 것 같고요. 뭐가 어부 생활 7년 차가 되다 보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도 비우게 됐다는 승용 씨. 수확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기다리던 문어는 아니지만 해삼 한 마리와 장어 한 마리가 통발에 들어왔네요. 수십 개의 통발을 건져 올린 끝에 힘 좋은 돌문어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부는 이 맛에 바다에 나오죠. 아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 맞아, 여기 금어도 돌문어가 최고입니다. 쫄깃쫄깃할 거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통발 어장을 나서는 승용 씨. 이번에는 이강망 어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신선대를 지나 마을 사람들이 용머리라고 부르는 바다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터전입니다. 어린 시절 바다에 나오면 민어나 대구 같은 큰 물고기부터 과
광어, 참돔, 조기까지 그야말로 풍성한 수확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바다는 점점 메말라가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다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최초로 금오도에서 그 어장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 나이에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데 아 혼자 하는 거 힘들죠. 둘이 하면 편코. 손발도 맞추고 그러면은 작업도 빨리 능동적으로 되고 빨리 또 쉽게 끝나고. 승용 씨는 이틀에 한 번 혼자 바다에 나옵니다. 그는 일명 함정 그물이라 불리는 이각망으로 고기를 잡는데요. 5~6월은 참돔과 농어, 부시리가 잘 잡히는 계절이라지만 오늘 잡힌 고기는 업환장에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한 양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게 인생이란 걸 터득한 승용 씨. 오늘의 부족한 수확에 좌절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금오도 어부 승용 씨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랍니다. 죽음이 행복하죠. 마음도 편안하고 고향에 또 이리 와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 그 재밌게 사니까. 거친 바다에서 돌아오면 반겨주는 집이 있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으니 승용 씨의 마음이 늘 여유로운 건 아닐까요? 엄마 고기 얼마 못 잡았지? 오늘은 작게 잡았네. 날씨가 굳고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건데 오늘은 또 참돔도 없고 별로 없네. 그 통발이 한 마리 걸렸다. 문어 한 마리. 다른 건 없대 없어. 오늘 잡은 수확물은 가족들의 밥상에 올리기로 합니다. 도톰한 물고기를 골라 능숙한 솜씨로 회를 썰어내고 영양만점 해삼과 힘 좋은 문어도 푸짐하게 올려 늦은 점심상이 차려졌는데요. 솜씨 좋은 어머니의 밑반찬까지 빼곡히 들어찬 식탁은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까 나 손이 부어지네. 세미한테 세려고. 좋으시나지? 어제 봤다고 해도 오징어.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와 갯내음 물씬 풍기는 풍성한 식탁. 이 가족의 곁에 소소한 행복이 찾아듭니다. 아까도 저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아이 갈래가 하나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만 아 여기 와볼게 없고 만들. 그럼 믿는 거 있으면 비문 좋아. 그 당시에는 섬에 누가 따라온대. 당연히 안 오지. 아니 왜 그 당시 안 와? 지금은 다 비런길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관광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살만하지 뭐. 그 당시에 2년이 돼야죠. 나 앞으로 노력할게. 아 지금이라도 안 오. 얼른 뭐 하나 생기면 좋지만 아니 난 죽기 전에 하나 아이 생기갖고 그냥 난 미네랄한테 밥자 먹어도 먹고 살아 가져가려는데 얼른 생기야지. 나도 밥은 잘 먹는데. 놀아갈게. 섬마을에 살포시 내려앉은 여유. 금오도에선 그 누구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각박하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지라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승용 씨. 해질 무렵이면 그는 소중한 동물 가족들을 찾아가죠. 동순아, 뭐야, 영애, 장고 나와. 동순아, 밥 먹었어? 왜? 올해 초 가족이 된 흑염소 세 마리에게 승용 씨는 제각각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똑똑한 똑순이,
친근감의 상징인 영희, 튼튼하고 우람한 장군이까지 흑염소들은 풀을 뜯어 먹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똑순이와 영희는 현재 임신 중. 두 달 후면 귀여운 새끼 염소들이 태어날 겁니다.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배신하고 이래 하지만 제가 키우는 그 동물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참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할까요? 너무 좋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아깝지 않는 그 뭐 제2의 아지트랄까 그런 공간이거든요. 원래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일이 같이 해온 그 곳이니까 정말로 저도 보금자리로 뭐든가 설계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푸른 바다와 초록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금오도. 이곳에서 그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꿉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슬퍼하지 않고 양 어깨에 얹어진 책임감에 짓눌리지도 않죠. 부지런한 농부이자 능숙한 어부, 그리고 속 깊은 섬 총각인 승용 씨. 그의 푸른 내일을 응원합니다. 섬도 부지런하고 좀 계획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리하면은 도시 못지않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또 네 인생 찾아야 되지 않냐. 말로를 많이 했죠. 가지 말아라. 근데 내가 내 부모가 저리 돼갖고 막상 이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켜볼 수만 없잖아요. 양지발은 들녘해 어머니의 방풍밭이 있습니다. 방풍나물이 금오도의 특산품으로 떠오른 이후 어머니의 봄날은 향긋한 방풍 내음과 함께 흘러가죠. 꽃다운 20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평생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효부입니다. 그나저나 자네 고생 많이 하네. 힘들어도 해야지 이제 나 하는 일은 뭐. 이거 다 인여 그것뿐은 필요가 없는 것이. 인여기 행복하다가 죽어야지.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뭐돼. 야, 나이 더 먹으면은 못해. 허거 잡아도 못해. 허리 다리가 아픈 게. 우리가 아들을 참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성한 게 돌보지도 못하고 지한테만 맡겨놓고 한 게 골치기는 골치야. 우리가 마음은 다 있지만은 통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보이가 짠해서. 한때는 아버지도 무틀 동경했습니다. 일 잘하는 재주꾼이다 보니 기회도 많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사는 어머니는 섬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천지수 오라 그래 날 보고. 옛날 삼인면 저 공단 인자 들어와서 저 거둬갈 때 그 공단에 날 보고 얼른 들어와서 공단에 그거 있으라 그랬는데 나 지금 있었으면 부자가 돼도 큰 부자가 돼버렸겠어. 그런데 안 갈래 해 안 갈래 딛고 나갈래 해도 안 갈래 해. 나는 부모 떨어져서 참 나가서 살라고 해도 안 갈라고 했는데 부모 떨어지면 못 가겠다고 못 가. 그래서 안 나간 거 지금 요팔자가 돼갖고 있어. 자주 불러 버렸어. 그러고 또 고상으로 오고 또 이제 또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또 풍이 따가 버리고
또한 어머니 그러자 저러자 사다가 못겠대. 어머니가 눈이 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부모네들 땀들어 가져도 못 오고 이제 사는 거지. 농사로 많이 짓게 맨날 이제 어머님들 따라다니는들은 이제 품어준다고 이제 호명이 나 들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땅 모집에 기갖고 일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고 살았어 이제. 요새는 그래도 쉬고 오는데 옛날에는 찌감 뱉더라도 요놈 뭐 지점을 매야 돼. 이렇게 땅두중이 맹기로 비거나 눈이 오나 갓바로 있고 둘러씌고 매고 그랬어. 발목뼈가 부러진 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평생 허리편날 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 두 분의 남은 소원은 셋째 아들의 짝을 얻는 일입니다. 미너리를 봐야 되는데 미너리가 안 생겨서 우리 아들 여우게 동진해 주세요. 동진. 섬마을의 반가운 소식통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왔네요. 뭐가 왔어요? 최초로 금호도에서 그 어장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 나이에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데 혼자 하는 거 힘들죠. 둘이 하면 편코 손발도 맞추고 그러면 작업도 빨리 능동적으로 되고 빨리 또 쉽게 끝나고. 승용 씨는 이틀에 한 번 혼자 바다에 나옵니다. 그는 일명 함정 그물이라 불리는 이강낭으로 고기를 잡는데요. 5~6월은 참돔과 농어, 부시리가 잘 잡히는 계절이라지만 오늘 잡힌 고기는 어판장에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한 양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게 인생이란 걸 터득한 승용 씨. 오늘의 부족한 수확에 좌절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금호도 어부 승용 씨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랍니다. 지금이 행복하죠. 마음도 편안하고 고향에 또 이리 와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 그 재밌게 사니까. 거친 바다에서 돌아오면 반겨주는 집이 있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으니 승용 씨의 마음이 늘 여유로운 건 아닐까요? 엄마 고기 얼마 못 잡았죠? 오늘은 작게 잡았네. 날씨가 굳고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건데 오늘은 또 참돔도 없고 별로 없네. 그 통발이 한 마리 걸렸다. 문어 한 마리. 다른 건 없대 없어. 오늘 잡은 수확물은 가족들의 밥상에 올리기로 합니다. 도톰한 물고기를 골라 능숙한 솜씨로 회를 썰어내고 영양만점 해삼과 힘 좋은 문어도 푸짐하게 올려 늦은 점심상에 차려졌는데요. 솜씨 좋은 어머니의 밑반찬까지 빼곡히 들어찬 식탁은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 손이 부르시네. 세미한테 세요. 조심하지. 어제 봤다고 해요. 또 오징어.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와 갯내음 물씬 풍기는 풍성한 식탁. 이 가족의 곁에 소소한 행복이 찾아듭니다. 아까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나는 갈매가 하나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만 여기 와볼게. 없고 만들. 그 미래가 있으면 비문이 좋아. 그 당시에는 섬에 누가 따라온대. 당연히 안 오지. 아니 왜 그 당시 안 와? 지금은 다 비늘길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관광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살만하지 뭐. 그 당시에 2년이 돼야 좀. 나 앞으로 노력할게. 아니 지금이라도 안 오고 얼른 뭐 하나 생기면 좋지만 아니 나 죽기 전에 하나 생기갖고 그냥 난 미네랄한테 밥 좀 얻어먹고 살아.
가져가려는데 얼른 생겨야지. 나도 바쁜 자만한데. 놀아갔다. 보시고 인구는 80, 한 9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노인 인구가 한 56명 정도 되는데 노인 회관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우리 고의장의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한 며칠 있으면 착공될 예정이고. 조카를 학교를 꼭 데려다 주고 오후에 끝나면 또 싫고 오고 그런 점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꼭 그걸 그렇게 실천하고 조카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부모한테도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만 하면 더 이상 남을 게 없는데. 실은 작년에 이장을 할 때 장가를 좀 보내보려고 했었는데 또 한 해가 또 지나버렸네요. 아침 햇살을 머금은 바다는 따스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부지런한 이들에게 풍요로운 산물을 내어주는데요. 그 모두는 어부들의 섬. 승용 씨도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승용 씨의 일상 또한 바다를 향해 열려있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벗삼아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곤 합니다. 푸른 바다를 달려 통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내려놓은 통발에는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담겨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통발을 건져 올려 보는데요. 어째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바다의 불청객 불가사리만 가득하고 기대했던 문어는 흔적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쉬움을 달랠 틈도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통발에 미끼를 넣어 다시 바다에 던지고 텅 빈 통발을 건져 올리고 반복되는 작업에 지칠 만도 하지만 승용 씨는 무던히도 부지런합니다. 어쨌거니가 또 다음에 또 많이 잡을 것을 생각하고 해야죠. 짜증 나면서 일할 필요까지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저거 뭐가 이래. 어부 생활 7년 차가 되다 보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도 비우게 됐다는 승용 씨. 수확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기다리던 문어는 아니지만 해삼 한 마리와 장어 한 마리가 통발에 들어왔네요. 수십 개의 통발을 건져 올린 끝에 힘 좋은 돌문어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부는 이 맛에 바다에 나오죠. 아,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 맞아. 여기 금어도 돌문어가 최고입니다. 쫄깃쫄깃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통발 어장을 나서는 승용 씨. 이번에는 이강망 어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신선대를 지나 마을 사람들이 용머리라고 부르는 바다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터전입니다. 어린 시절 바다에 나오면 민어나 대구 같은 큰 물고기부터 광어, 참돔, 조기까지 그야말로 풍성한 수확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바다는 점점 메말라가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다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카드 대기? 철저장 안 왔으면 다행이지. 예, 고마워요. 다행이네. 올해 44살인 승용 씨에게도 결혼은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인가 봅니다. 섬에 돌아와 바쁘게 살다 보니 한 해 한 해 나이는 들고 무태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이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죠. 모판을 가득 채운 파릇파릇한 새싹들처럼 승용 씨의 결혼 계획에도 푸른 빛이 찾아들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몸이 아프셔갖고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뭘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주위에 삼촌이나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나 도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포마을은 50가구 남짓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에선 옆집 아들도 내 아들, 옆집 부모도 내 부모와 같지요. 손을 벌리면 다가와주는 이웃이 있기에 승용 씨의 마음은 늘 따뜻합니다. 평일 저녁 5시, 승용 씨가 조카에게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둘째 형의 딸인 희정이는 4살 때부터 금호도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요. 때문에 승용 씨에게 희정이는 딸과도 같은 조카랍니다. 두포마을의 유일한 청소년이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같이 놀 친구가 없는 희정이는 수업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죠. 집에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승용 씨지만 조카를 재촉하기가 미안합니다. 거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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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른 와, 가자, 얼른. 삼촌 바쁘다. 왜요? 빨리 가자, 빨리. 삼촌 양말을 안 신었어. 왜 양말을 안 신었어? 아까 놀다가 양말을 벗었거든. 어, 잘 가. 바닷가 마을이 고요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 물새들도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누군가에겐 힘들었을 하루, 또 누군가에겐 무료했을 시간. 승용 씨 집에 모두의 하루를 위로하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가 섬지방이 되니까 오래도록 이웃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만나면 늘 즐겁고 화제거리도 풍부한데요. 오늘은 며칠 후에 있을 남면 체육대회 준비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두포마을 이장을 했던 승용 씨에겐 지금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맡겨지곤 하죠. 이석보다는 나가 낫다. 최연소 총각 이장을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투표로 해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의장이 당선이 돼서 2년간 이제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며칠 있으면은 우리 마을에 판매장이 하나, 농산물 판매장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고의장 때 다 확정이 돼가지고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금호도 총각 승용 씨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바다는 삶을 이어주는 보금자리이자 희망을 건져올리는 보물창고죠. 영희! 영희야! 놀래지 마! 괜찮아! 무태도 희망은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염소를 키우고 청정한 자연을 벗삼아 농사를 짓죠. 섬마을 총각 승용 씨의 하루는 바쁘게만 흘러갑니다. 지금이 행복하죠. 마음도 편안하고 고향에 또 이리 와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 그 재밌게 사니까. 아름다운 섬 금호도의 두포마을입니다. 비렁길 1코스가 끝나는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은 승용 씨 가족의 온화한 보금자리죠. 가족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려 살아온 이 마을에서 승용 씨는 젊은 축에 속하는 일꾼. 그는 사시사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논을 읽어 모내기를 준비하는 것도 고스란히 그의 몫입니다.
7년 전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승용 씨는 농사 짓는 농부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으로 바쁘게 살아왔답니다.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묵히는 거죠. 나 지금은 여기에는 방품이, 나 특산품이 돼가지고 나 좀 다른 작물보다 좀 더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논농사를 안 하고 나 밭농사로 전환을 한 거죠. 이 짓는 이것보다 바닷일 해가지고 그 쌀을 사먹은 거인 너 편익적 편안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지어가지고 너 부모님하고 같이 이리 먹는다는 것이 좋은 거죠. 1년 내내 땀 흘려봐야 가족들 먹을 양만큼의 수확을 얻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사일이죠. 20살 무렵 승용 씨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권투를 잘했고 손재주가 남달랐던 청년은 더 넓은 세상을 꿈꿨죠. 대구에선 식당 일을 배웠고 서울에선 카센터와 꽃가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부상을 입고 고생하는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 없어 섬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7년이 흘렀고 그렇게 섬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비련길이 생겨갖고 나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참 섬이라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건가 좀 희망이 안 보였었어요. 남들도 내 젊은 애가 왜 여기까지 이리 와갖고 이 사서 고생을 할 거냐, 부모는 부모고